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주제가 있는데, 아마 이 사진, 혹시 그 ESPN에서 일하는 그 제프 파슨이라는 사람을 아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제프 파슨의 트윗을 봤을 거예요. 트윗을 봤는데, 네. 뭐냐. 지금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선수들한테 새로운 연봉 삭감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하니까,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지. 일단 이걸로 보여줄게요. 지금 이거 PPT 스플릿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써놨어요. 아직 이거 원고 안 올라가서 제가 네이버 뉴스를 안 해놓고 지금 이 플랫폼을 해놓은 건데, 임금 차등 삭감제 제안하는 MLB 선수들은 뿔났다. 그래서 삭감폭 강화. 그래서 유현진 선수도 이대로 하면 가면 515만 달러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내용들을 써놨는데, 보통 여기서 편집을 해주면 그냥 편집인들이 알아서 좀, 뭐, 사진 좀 적당한 거, 퍼가지고, 사진도 좀 붙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올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올려주는데, 일단은 제가 뭐, 이런 기사를 써놨다 하는 거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뭐, 제가 뭐, 궁금한 선수들의 연봉, 이대로라면 뭐, 얼마나 받을까? 이런 거 한번 좀 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는 다돼 있어. 그래가지고,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원래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일단, 뭐, 3월 말, 4월, 뭐, 5월, 뭐, 한 3, 4월까지의 연봉은 일단 선지급을 하겠다. 처음 두 달의 연봉은 선지급을 하고,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때는, 그래, 개막은 하겠지. 좀 늦게라도 개막은 하겠지 하면서, 그래, 그러면 연봉은 먼저 줄게. 해가지고, 연봉을 선지급하겠다고 했었어요. 시즌이 개막하면. 근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개막을 못했죠. 개막을 못하고 이와 관련을 해서 이제 하도 이제 시즌이 늦어지니까 그 다음을 나온 거는 원래 정규 시즌 팀당 162경기인데 82경기씩만 하자 한 이런 축소 시즌을 플랜을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즌의 반을 줄여버리면요 선수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 시즌 길이에 비례해서 연봉을 받는 거잖아요. 시즌 길이에 비례해서 받는 연봉이기 때문에 연봉이 절반으로 깎여버려요. 그래서 그 선수노조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좀 그렇게 뭐 탄탁치 않아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그 와중에 또 다른 제시안을 낸게 바로 이 연봉 삭감안이에요. Potential salary cuts in MLB plan, Sosthel, Jesse Rogers, ESPN, and me. 어쨌든 이 제프 파슨이라는 기자가 이런 연봉 제시안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원래 풀타임 기준으로 56만 3,500달러. 이게 현재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최저연봉이에요. 최저연봉은요, 항상 고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메이저리그 한뭐 데뷔 시즌, 그러니까 풀타임 시즌을 처음 보낸 선수들이 그냥 그 파격적인 연봉 계약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최저연봉으로 계약을 한다 하면 이거는 사실 매년 시가로 바뀌는 건데
최저연봉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최지만 선수가 85만 달러인가 아마 받을 거예요.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요, 그 룰5 드래프트로 에인저스 승격됐을 때 그때 한번 최저연봉을 받았어요. 그때 최저연봉을 받았고, 그 최지만 선수는요, 아직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안 얻어가지고 아직 그 자격을 얻기 전에 100만 달러를 넘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으면 이제 최지만 선수도 그 뭐냐, 밀리언 연봉으로 진입을 하겠죠. 1M. 그래서 이제 풀타임 기준으로 10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 선수들은 43만 4천 달러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달러 연봉 수에 그 연봉 받는 선수들은 73만 6천 달러. 그러니까 그 100만 달러로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그거야. 그 시즌이 반으로 단축이 된 건데 약간 그 연봉 삭감한 그 차등된 삭감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이제 56만 3,500달러라고 적혀 있는 이 최저연봉 선수들은 그래 반값이야. 최저연봉 선수들은 그래도 반값이에요. 최저연봉 선수들은 반값인데 이제 100만 달러 연봉 받는 선수들부터는 조금씩 내려가는 거야. 그 삭감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 선수들이 164만 달러밖에 못 받아요. 이 안대로면 1000만 달러 선수들은 30%도 못 받아요. 1000만 달러 선수들부터는 이 삭감 폭이 70%를 넘어가. 70%를 넘어가서 그 295만 달러밖에 못 받게 돼. 그리고 150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 선수들은 405만 달러밖에 못 받아. 그리고 2000만 달러부터는 515만 달러밖에 못 받아요. 자, 류현진 선수가 올해 원래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잖아요. 그거의 계약을 했는데 류현진 선수가 네, 올해 연봉이 515만 달러까지 깎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거 확정된 거 아니에요? 거의 한73%가 깎였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 제가 이거 계산기 어플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윈도우즈 계산기 앱 있죠? 여기에다가요. 자, 2천만 달러 한번 때려볼게요. 2천. 한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10. 아, 다시 갈게요. 여기서 유현진 선수가 올해 515만 달러만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15만 달러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여기서 나누기를 하고 원래 받아야 될 연봉이 2천만 달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실제로 실제 연봉의 몇 퍼센트밖에 못 받는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그 실질적 수령액 나누기 원래 수령액 이거를 계산을 하면 0.2575, 25.75%가 나오죠. 거의 74%가 깎이네. 류현진 선수가 74%가 깎여요. 자, 그러면 이제 0.2575라고 나왔죠. 그래서 추진수가 올해 2100만 달러를 받아요. 여기서 곱하기 0.2575 대입을 하면 올해 추진수 선수의 연봉은 540만 7,5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40만 7,500달러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0만 달러부터는요, 얘기가 좀 달라져요.
2500, 어이, 왜 이게 흔들렸어? 웹캠이 흔들렸는데, 그냥 좀, 이건 좀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봉이 2500만 달러인 선수들. 2500만 달러 선수들은요, 상승, 그, 삭감폭이 더 커져서, 605만 달러밖에 못 받아요. 한번 또 계산을 해볼까? 여기서 605만 달러 나누기 2500만 달러 하면요, 24.2%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천만 달러 선수들, 3천만 달러 받는 선수들은요, 695만 달러밖에 못 받아요. 695만 달러밖에 못 받아. 이 사람들은요, 23.17%. 그러니까 거의 23% 수준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3천만 달러 선수들은. 자, 그러면 3,500만 달러 선수들은요, 784만 달러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3,500만 달러 이상까지만 여기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럼 4,000만 달러는 왜 없느냐? 없거든요. 지금 마이크 트라웃이 3,600만 달러가 조금 넘잖아요. 게리콜이 3,600만 달러야. 게리콜이 연평균 3,600만 달러를 9년 계약을 했지. 그리고 게리콜은요, 다섯 시즌 보내면요, 딱 5년 보내고 나면 옵트아웃을 한번더 계약할 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784만 달러밖에 못 받는데 이걸 나누기 3,500만 달러 하면요, 네, 22.4%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옆으로 깎이지 않고 약간 이거 모바일 조이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175%로 가면 그한 화면에 이렇게 두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150%로 가면 이렇게 나오니까 150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 선수인 마이크 트라웃 한번 가볼게요. 자, 마이크 트라웃이고요. 그 올스타 8번 벌써. 이 트라웃의 셀러리, 그 보통 메이저리그 선수들 연봉이 그 뭐냐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거를 보려면 여러분들 저처럼 이 baseballreference.com 찾아서 거기서 선수를 검색을 하면 그 선수들의 연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 baseballreference 들어가면요, 네, 지연지급인가 이거? 어쨌든 그래서 에인절스에서 그쭉 계약을 했는데, 자, 연봉 조정 신청을 앞두고 그 연봉 조정 그 서비스 타임 한 시즌 두 시즌, 자, 여기서 연봉 조정 신청이 됐을 때 여기서 2년 계약을 해버려요. 여기서 2년 계약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2년 계약 해서,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연장 계약을 했던 트라우시 작년에 3,683만 3,333달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라웃이 사실 올해가 제일 많이 받아요.
올해가 제일 많이 받는 게 올해가 3,766만 6,666달러를 받아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똑같이 받아요. 3,711만 6,666달러. 그렇게 받는데 그래서 트라우시 그 2031년 시즌에 FA가 돼요. 자, 그러면 이 트라우스의 그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뭐냐 784 나누기 3500 하면 0.24 22.4% 밖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트라우시 올해 3,766만 6,666달러예요. 이거를요,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곱하기 22.4%지? 0.224. 네, 843만 7,333달러. 그리고 18센트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8,437만 333달러. 843만 7,333달러. 그리고 18센트. 그 다음에 0.4센트는 버림이 되는 거지. 18센트까지 나와.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 그래가지고 트라우시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트라우시 이거밖에 못 받는다 하면요, 게리콜. 게리콜은 올해 투수들 중에서 제일 비싸게 받죠. 투수들 중에서 제일 몸값이 비싸다는 게리콜은, 게리콜은요 그냥 금액이 똑같아요. 게리콜은 올해부터 양키스하고 그 9년 그 3,600만 달러 곱하기 9년을 받아요. 그러면 3,600만 달러 곱하기 22.4%. 네, 게리콜은 올해 받을 수 있는 게 806만 4천 달러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도 그 잠깐만 그 어쨌든 그렇게밖에 계산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그 계산 좀 해볼게요. 25.75%지? 그러면 0.2575. 자, 추신수 선수의 올해 받을 수 있는 연봉 한번 볼까요? 추신수 선수 올해 2100만 달러였죠, 원래. 그리고 올해를 끝으로 레인저스하고 계약이 끝나죠. 근데 추신수 선수는 네, 540만 7500달러예요. 추신수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그 환산율이 달라요. 자, 그래서 맥스 슈어저도 사실 올해 연봉이 비싸기로 소문난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56.6% 삭감. 그러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올해 400만 달러예요. 김광현 선수 곱하기 0.43.4%. 그러면 김광현 선수는 173만 6천 달러만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최지만 선수. 최지만 선수는 좀 계산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그 46.5%. 46.5%밖에 못 받네. 최저연봉도. 최지만 선수가 작년에 85만 달러를 받았어요. 근데
올해 최지만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은 36만 9,750달러. 이걸로, 이거는 제가 기사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차등삭감제가 이렇게 먹힌다는 거. 하물며, 선수노조가 이걸 좋아하겠냐고요. 선수노조가 이글을 싫어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선수노조 사무총장이 토니 클락이죠. 토니 클락이 아직 공식 반응은 발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맥스 슈어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슈어저가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에서 소위원회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그 사무국과의 그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야, 맥스 슈어저가. 그래서 맥스 슈어저가 그 슈어저가 원래 올해 3,450만 달러를 받아요. 근데 올해 슈어저가 이 삭감 비율을 그 3,450만 달러면 그 뭐냐 삭감 비율 그 76.83%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23.17%. 네. 23.17%. 네. 올해 슈어저는 이대로 되면요, 그, 799만 3,650달러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거의 800만 달러는 받지. 이 연봉만 받을 수 있어, 슈어저는. 에이, 근데 슈어저도 은근히 연봉이 많다. 3,450만 달러. 굉장히 많이 받네.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고액 연봉 선수들의 그 삭감 비율을 더 조금씩 올린 이유가 있어요. 삭감 비율을 거의 뭐그80% 가까이 올렸는데, 그 이유로는요, 그 지금 같은 이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에서 1,000만 달러를 가져가는 선수를 안 만들려는 것 같아. 원래 이제 구단들이 관중들, 그 어차피 무관중 입장하면 그 원래 구단 수익이 40%거든요, 메이저리그는. 입장료 수익이. 구단 수익이 40%인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래서 1,000만 달러 이상 챙겨간 선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임금 차등삭감제, 이거를 적용을 한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뭐냐, 지금 문 대통령도 뭐냐, 그 월급 일부 반납했죠. 월급 일부 반납했고, 지금 그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다 월급을 다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 기부는 못하지. 근데 어쨌든 이거를 반납해서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개막을 위해서 이제 서로의 의견을 보통, 그래서 사무국이 한번 제안하고 선수노조가 한번 제안하고 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무국하고 선수노조가 좀 돌아가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 차이를 좀 좁히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막을 추진하는 목표는 이제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래요. 그래서 독립기념일 주간에 맞춰서 시즌 개막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개막을 하려면 그 선수들이 몸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6월 중순에 확장 스프링 캠프를 다시 해야 돼요.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되고, 선수들이 그 투구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일단 다시 훈련을 좀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6월 초에 선수 연봉 지급하고 뭐 이런 관련된 합의는 끝내야지. 그러면 선수들이 올해 얼마 받을 거다 하고 생각을 해 이제 알고 나서 시작을 해야죠. 물론 이제 이 피해 축구 선수들은 그 연봉이 그 축구 선수들은 주급으로 나와요. 축구 선수들은 주급인데 이 축구 선수들은 주급인데 이제 야구 선수들이 연봉은요 월 단위로 받아요. 월 단위로 나눠서 받는데 이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해당 기간 동안 연봉을 다 받잖아요.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면 연봉을 다 받는데 그 대신에 서비스 타임은 인정이 안 되지. 서비스 타임은 인정이 안 되는데 연봉은 다 받아요. 왜냐면 뭐냐 팀을 위해서 뛰다가 부상을 당한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런데 이제 강정호 선수처럼 그 징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돼가지고 그런 각종 이유들로 제한 선수 명단에 공시가 되면요. 제한 선수 명단에 들어간 선수들은 이게 연봉을 그 기간 동안은 못 받아요. 제한 선수 명단에 그 들어간 기간 동안은 못 받아. 그 기간 동안 못 받고, 그래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제한 선수 명단에 있는 동안은 못 받았지. 그동안은 못 받았고, 그래서 A로드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연봉을 풀로 못 받았어요. 연봉을 안 줘도 돼요. 제한 선수 명단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있어. 만약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들을 방출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남은 연봉 다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남은 거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임금 차등삭감제가 적용이 되는 대상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이 있어. 임금삭감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 바로 누구냐면요, 몇년 전에 은퇴한 프린스 필더가 연봉을 다 받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프린스 필더 한번 가볼게요. 프린스 필더. 2016년을 끝으로 선수 생활은 마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통산 319홈런, 에서 끝났는데, 이제 필더가요. 필더가 2016년을 끝으로 은퇴를 했는데, 2017년에 연봉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필더 같은 경우는, 이때, 2011년까지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뛰고, 그 다음에 이제, FA 자격으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하고 계약을 하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연봉들을요, 그러니까 여기 텍사스 레인저스로 옮겨왔지만, 옮겨는 왔는데, 이게 그거지. 필더 같은 경우는, 약간 텍사스 레인저스 옮겨왔지만, 계약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하고 맺었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거즈하고의 계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당 2,300만 달러를 받다가 30살 시즌부터 연당 2,40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냐 타이거즈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봉을 매년 600만 달러씩을 타이거즈가 보조를 해줘요.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연당 1,800만 달러만 주면 돼요. 그랬는데 이제 필더가 그 2017년에는 60일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봉을 받아요. 근데 그 2016년에 이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고 2020년까지 남은 연봉을 모두 받는 그 조건이었어요. 왜냐면 필더가 목디스크로 인해서 그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선수로서의 수명이 끝난 거야. 선수로서의 그 생명이 끝나버려가지고 만약에 이 목디스크를 안고 더 뛰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더는 결국 은퇴했어요. 그래서 필더가 은퇴 선언을 했고, 그런 연유로 2020년까지 필더는 남은 연봉을 다 지급을 받아요. 지급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2017년까지는 레인저스가 줬다? 레인저스하고 타이거즈가 줬는데, 이제 부상으로 인한 경우면요, 이제 보험도 있잖아요. 필더의 에이전트도 스카보라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부상 선수에 대한 보험이 원래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그 필더를 올려놓고 그래 연봉을 줘야 되니까 계속 로스터에 넣어놓는 방식을 썼다가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약간 좀 그랬던 거야.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필더 한명 때문에 레인저스가 로스터 관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필더를 계속 그 레인저스 소속으로 넣어놓고 매년 2,400만 달러씩을 물론 그래봤자 1,800 레인저스는 1,800만 달러만 주면 되고 600만 달러씩을 타이거즈가 계속 매년 그 갖다 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하면 됐었는데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요, 오프시즌 때는 40인 로스터로 다시 넣어놔야 돼요. 원래 60일 부상자 명단은 40인 로스터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로스터 관리가 좀 복잡해요. 그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그러면 40인 로스터에 원래 있어야 될 액티브 선수 한 명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메이저리그 신분이 보장된 선수는요, 40인 로스터에서 함부로 못 빼요. 40인 로스터에서 누군가를 빼려면요, 방출을 시켜버리든지, 양도 지명 선수, 그러니까, designed for assignment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인 로스터에서 빼는데, 빼고 마이너리그로 내리는 거를 대기하는 시간 동안, 다른 팀이 빼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더를 그냥 방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필더는요, 이전 소속팀이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그리고 마지막 소속팀이었던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보험회사까지 이세 군데로부터 연봉을 나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더는 지금 연금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이 필더. 애가 뭐 그렇게 돼요. 필더가 이제 그렇게 연금 받고 사는데, 참, 약간 그거야. 좀, 솔직히, 물론 부상 때문에 은퇴를 한 거지만, 아무래도 작은 파이프라인이 좀 끊겨가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프린스 필더가 진짜 제일 부러운 거야. 보험 때문에 그 2,400만 달러에서 연금이 삭, 그, 임금이 삭감되진 않거든요. 필더는 거기서 삭감되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하여간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리그의 모든 선수들 연봉을 지급되는 선수들 중에서 삭감이 안된 선수들은 은퇴, 그러니까 그 은퇴 이후에 연봉을 마저 받는 선수들이 해당이 되는 거지. 아마 내가 알기로 쉬어져도 쉬어져하고 스트라스버그가 내셔널스하고 그 계약을 하면서 그 예전에 랜디 존슨이 디백스에서 연봉 받을 때 썼던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 구단의 재정이 일시불을 줄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이 아니에요. 디백스가 그랬어요. 디백스 사실 그 애리조나 사막의 그 연고 그 피닉스의 연고지를 하고 있는 그 팀이 뭐 재정이 뭐 빵빵하겠냐고. 그렇고 내셔널스는요. 이게 워싱턴 DC는 미국의 그 50개 주에 소속되지 않은 특별 자치시거든요. 특별 자치 행정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싱턴 DC의 그 약간 구단 재정, 워싱턴 내셔널스의 그 구단 재정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뭔가 빠방하진 않아요. 그 몬트리올 엑스포스에서 이전에 해왔던 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엑스포스도 사실 그렇게 재정이 큰 팀은 아니었거든.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재정이 그렇게 빵빵한 팀은 아니에요. 류현진 선수가 역대 그 블루제이스 투수들 중에 최고 가격이라니까? 2천만 달러 연봉이. 그래가지고 내셔널스 같은 경우도 그 슈어저나 스트라스버그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요. 일단은 그 연봉을 일시불을 못 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7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요. 7년 동안 반을 줘요. 그리고 그 계약이 끝난 다음에 7년 동안 남은 거를 계속 나눠서 주는 거예요. 연금처럼. 그래서 스트라스버그하고 슈어저는요. 일단 연금을 확보를 했어요. 일단은 최소 연금을 확보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봉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참 그래. 하여간 사실 이제 제가 베이스볼 레퍼런스 이런 거를 잘뭐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선수들의 그런 샐러리 이런 걸좀 찾아보는 그런 거를 좀 저도 이제 뭐 기사도 쓰고 뭐 컨텐츠도 만들고 뭐 하다 보면 필요는 하니까.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베이스볼 레퍼런스를 이제 들어가서 선수들 연봉을 막 계산을 해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다? 이게요, 사무국하고 구단이 선수들한테 우리 풀시즌 못하니까 너희들 연봉 깎을게. 약간 이러는 게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프로야구는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인데 162경기 다못 뛰잖아. 그러니까 100%줄 이유 없다. 일을 안 했잖아. 약간 이런 거예요. 일을 안 했으니까 연봉을 안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수 노조들이 안 그래도 지금 그 시즌 치러지는 비율만큼만 연봉을 받겠다고 이미 합의를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냐? 우리 안전하게 할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시즌 다 치를 수 있게 해달라. 응? 100경기는 할수 있게 해달라. 지금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선수들 개인한테는요. 개인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개인의 명예가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2경기 뛰고 30홈런 친게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162경기 뛰고 60홈런 친게더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거야. 풀시즌을 뛰어야지 그 시즌에 위대한 기록 뭐 이런 거를 더뭐 슈어저 같은 경우는 올해도 또 200K 찍어야 되는데 지금 시즌이 단축되면 200K를 못 하거든. 그것도 우려를 하는 거예요. 타자들 입장에서도 매년 200 안타를 치는 선수들이 162경기를 하면 200 안타를 칠 확률이 높아지지만 시즌이 단축되면 200 안타를 못 친단 말이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 스포츠는 결국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규 시즌이 축소가 되면요, 그 시즌에 이뤘던 기록들이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좀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 로저 메리스가 아마 단일 시즌 61홈런 칠때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베이브 루스가 단일 시즌 60홈런이 최고 기록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길이가 짧았어요. 베이브 루스가 60홈런을 칠 때는. 그래가지고 베이브 루스를 찬양하는 그런 약간 그런 그 양키스 팬들 중에서도 폐가 나뉘었어요. 왜냐면 로저 메리스도 양키스였으니까. 그렇게 폐가 나뉘었는데, 그래서 한 시즌 몇 경기 미만에서의 냈던 기록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 뭐 약간 뭐 약간 그 개소리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로저 메리스가 압박을 많이 받았었대요. 그랬는데 결국 메리스는 시즌 마지막 날 61홈런 치죠. 그래서 그 대기록을 수립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즌이 축소가 되면, 그래서 만약에 82경기 시즌에서 월드 챔피언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시대에 비해서 월드 챔피언 인정을 못 받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약간 이거는 좀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좀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이버 포뮬러에서 그 2017년에 카자미 하야토가 그 4차전까지 연달아 우승을 하다가 5차전 때 엄청난 크래시 사고로 인해서 그 레이스를 떠나죠. 1년 동안 레이스를 쉬죠. 1년 동안 레이스를 쉬는데, 그래가지고 그 시즌 2015년 하야토가 우승하고 2010그 하야 카자미 하야토가 우승하고 그 2016년 카자미 하야토가 우승하고, 근데 2017년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 신조 나오키가 결국 2017년에 우승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 신조하고, 그러니까 그 칼리터 폴란돌이 같이 사고를 당했어요. 친구끼리. 하야토하고 란돌하고. 하야토하고 란돌하고 그렇게 이제 둘이 사고가 나서 빠지니까 이제 다른 드라이버들이 이때다 싶어서 열심히 달려서 서로서로 막 우승을 하다가 결국 이제 포인트 누적에서 신조 나오키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조 나오키가 우승은 했지만 그 이후 아오이에서 계속 까여요. 아오이에서 신조가 계속 까이는 게그 하야토랑 란돌이 없을 때 우승한 거지 않느냐. 하야토를 이겨본 적이 있느냐. 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냐, 결국 2020년 시즌을 앞두고 신조 나오키는 아오이에서 해고를 당하죠. 그리고 이제 들어온 그 알자드 머신 있죠? 필 프리츠. 그래서 이제 프리츠가 들어왔는데, 프리츠는 결국 이제 약물 복용, 그 바이오 시스템에 의한 그 의도적 주행, 그걸로 인해서 결국 이제 프리츠는 레이스 영구 실격이 되고, 카가는 그 만약 바이오칩 머신이 자기를 조종하진 않는 그런 모조품 알자들을 타가지고 카가는 인정을 받아요. 기록은 인정을 받는데, 이제 결국 그 사건이 들통난 이후 그 아오이는 그 2020년 마지막 호주 그랑프리를 포함해서 2021년 한 시즌 동안 그 사이버 포뮬러 출전권이 박탈이 되죠. 1년 동안 그 출전권이 박탈이 돼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고가 있을 때 공교롭게 신조 나오키가 복귀해가지고 그 프리츠 사고 났을 때 그때 우승하죠. 그때 이제 우승하면서 또 실력을 드러내는데, 물론 나중에 신조 나오키는 그 블리드 카가가 그 오거 1년 몰고 은퇴한 다음에 다시 아오이로 복귀를 해요. 아오이로 복귀를 하고, 어쨌든 그때 신조 나오키가 엄청나게 까였잖아요. 그 2017년 우승. 사실
사이버 포뮬러 그 세계에서도요, 사실 그 풀시즌 뛰어가지고 누적 포인트 1위 해가지고 우승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까인다는 거. 좀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많이 불쌍한 거지. 그렇게 까이는 게 이제 불쌍한 거지.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선수들이. 만약에 진짜 올해 코로나19 극복하고, 월드 시리즈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쳐요. 챔피언 트로피 들어 올렸는데, 니들 그거 82경기 시즌에 산 거잖아. 하고 평가 절하란단 말이야.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야, 선수 노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수 노조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요. 생각해 봐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 경기를 뛰어야지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생긴데, 자기들의 생긴데, 구단주들의 입장에서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써야 되거든. 그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 입장 수익을 받아야 되거든. 광고 수익도 받고, 중계 수익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무관중이면 오히려 그 경기를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기껏 그 단축 시즌으로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19가 다시 또 커져가지고 포스트 시즌을 못 열고 시즌이 중간에 끝나버려. 그러면요, 시즌을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구단주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돈 나가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거를 선수들이 용납하겠냐고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은 최대한 많은 경기를 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선수들은 보통 스포츠 선수들이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 일자리 찾기를 힘들어해요. 선수들은. 은퇴하고 나면 일자리 찾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들이기도 해가지고, 진짜 프로 선수로 뛸때 악착같이 벌어서 그걸로 평생 쓰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생계예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지금 나도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좀몇 개가 끊어져가지고, 거의, 돈이 진짜 거의 뭐잘안 들어와요. 돈잘안 들어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전화요금을 줄였거든. 그래서 전화요금이 이제 3분의 1로 줄어요. 전화요금이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저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